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 수맥과 이 명당 길라잡이라는 책과 수맥과 풍수 길잡이라는 책을 쓴 안국준입니다. 이 책이 수맥과 명당 길라잡이 책이 언제 나왔냐면 1998년도에 나왔어요. 지금 약 한 해수로 22년 정도 됐고요. 그 다음에 이 책이 2003년에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이 수맥과 명당 길라잡이라는 이 책을, 이 책의 이제 내용을 보완해가지고 이 책이 나왔습니다. 내용적으로는 좀 대동소이한 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많이 있고, 여기 없는 내용이 여기 좀 추가가 된 게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책을 사보셔도 되고, 이 책을 사보셔도 되고, 어느 책을 사시든 간에 관계는 없습니다. 이제, 그런데 지금 이 책이 약 한 3만 부 이상 나갔고요. 이 책이 한 2만 부 정도 나갔습니다. 그동안에. 계속 판을 찍어가지고, 예, 지금도 이제 서점에는 이제 물론 없고, 잘 없을 거예요. 혹시 있을지 모르겠는데, 인터넷 서점이나 뭐 교보나 아니면 예스24 이쪽에 들어가시면 충분히 지금도 구매를 할 수 있는, 절판된 게 아니기 때문에 구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동안에 제가 이제 책이 나갔으니까 동영상을 굳이 뭐 찍을 필요가 없지 않겠냐 해서 그동안에 그냥 있었는데, 요즘 사람들이 책을 또 좀 잘 안 읽어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책의 내용을 좀 요약을 해서 동영상으로 좀 알려드릴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오늘 이 동영상을 찍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저는 사주명리도 하고요, 풍수지리도 하고, 수맥도 하고, 뭐 좀 제가 가지고 있는 뭐 재주랄까? 이런 게 좀 남들보다는 좀 조금 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맥이 뭐며, 수맥이 왜 나쁜가, 이런 일반적인 것을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함으로써 좀 경각심도 일깨우고, 또 이제 종국에는 그럼 수맥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데 대한, 또 수맥파를 방지하는 방법까지 제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럼 수맥이 뭘까? 수맥이라는 것은. 수맥이 나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이제 수맥을 우리나라 이게 유해파의 그냥 총칭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해파라는 보상도 수맥이 뭔가에부터 설명을 하고 수맥파로 설명을 들어가게 했습니다. 자, 우리 땅은 지표가 있으면, 지표가 있으면 어느 정도는 이게 이제 토, 흙으로 덮여 있습니다. 밑에는 거의다가 이게 안반층이에요. 나중에 지구를 단면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좀 드리기는 하겠지만, 수맥이란 뭔가에 대한 설명을 하려니까 지금 이 정도 이제 설명을 드립니다. 자, 그럼 지상에 물이 떨어지면 이 물이 스며듭니다. 스며들면 이 안반을 스며들어서 이 안에 흙에서 수분이 함유되고 있는 것을, 이걸 수분이 함유돼가지고 이렇게 구덩이를 파면 물이 고입니다. 물이 이제 이쪽에 흙 속에 들어있는 물들이 고이는데 이걸 갖다가 근수라고 합니다. 근수, 말을 끊자. 그래서 이 근수는 통상 30m 이내에서 나오는 물을 근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근수는 식용으로 물을 마시지는 못한다, 이렇게 통설입니다. 옛날에는 우물을 파서 마시기도 했는데 그때는 토양이 오염이 잘 안 돼 있을 때니까 그때는 음용수로도 가능했지만 지금은 근수를 가지고 음용수로 쓰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수맥이라는 것은 이 근수를 제외한 최소한 30m 이하, 최소한 30m 아래에 존재하는 물을 수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래에 물이 어떻게 존재하느냐. 비가 오면 토양에서 수분을 받아들여가지고 이게 쭉 내려와가지고 안반층으로 물이 모이게 됩니다. 그럼 안반에서 어떻게 모이느냐? 안반은 그 틈 사이가 갈라져 있어요. 그리고 물이 이제 그 틈 사이가 스며들면서 어느 맥을 형성하는 것을 수맥이라고 합니다. 끊임없이 지구의 순환작용에 의해가지고 비가 오면 물 속에 일부는 전달해서 구름이 돼서 올라가고 일부는 땅속으로 고여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물이 이제 이 물을 안반수라고 해요. 안반수. 안반수라고 해가지고 지금 이게 우리가 샘수라는 이름으로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게 안반수입니다. 그래서 심정을 뚫어가지고 이 안반까지 뚫어가지고 뚫으면 이쪽으로 물이 이제 고여 들어오는 거죠. 이 고여 들어오는 물을 뽑아 올려서 적당한 이제 그 소독 과정을 거쳐가지고 시중에 나오는 물을 샘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맥은 반드시 안반 사이에 흐르는 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상의 물은 우리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요. 그럼 땅속의 물은 어떻게 흐르느냐? 압력차에 의해서 흐릅니다. 압력차에. 즉 말하자면 여기서 물이 이쪽이 비가 많이 와서 물이 이쪽으로 밀려 들어오면 여기가 높다 하더라도 이쪽으로 물이 밀려서 올라갑니다. 반대 이쪽에서 밀면 또 이리로 가겠죠? 그래서 지하의 물은 어떤 일정한 패턴을 가지지 않고 상황에 따라서 물이 이쪽으로 흐르기도 하고 저쪽으로 흐르기도 합니다. 즉 말하자면 우리가 수도꼭지 호수를 연결해서 물을 수도꼭지를 틀면 수도꼭지에 틀면 이 물은 우리가 2층까지도 물을 올릴 수 있잖아요. 소방호수 우리 올리듯이 압력이 가해지면 물도 그냥 낮은 데서 높은 데로 올라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압력이 안 가해졌을 때는 물은 자연적으로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지만 여기서 압력이 가해지면 물은 거꾸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 수맥이 이 땅속에 수맥이 존재한다는 것은 결국은 물의 흐름이 이루어지고 있다. 즉 말하자면 이 지구라는 것은 거대한 에너지 덩어리입니다.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끊임없이 순환작용에 의해서 물이 유입이 되고 또 빠져나가고 또 유입이 되고 빠져나가고 그러면 여기에서 수위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 그럼 수맥을 이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이고 수맥이 주는 일반적인 피해를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반적인 피해. 자, 사람의 피해 말고 일반적인 피해를 설명을 드리자면 자, 건물이 이렇게 있습니다. 지하까지 해서 그럼 여기에 이제 수맥이 존재해요. 수맥. 수맥이 이제 수맥이 여기도 있을 수 있고 여기도 있을 수 있고 뭐 작은 수맥, 큰 수맥에서 수맥이 존재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물이 꽉 차 있으면 건물이 가만히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물이 이제 빠져나간다. 왜? 우리가 땅속도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이제 정 말하자면은 우리 이제 땅에서도 비가 올 수도 있고 맑은 날이 올 수도 있듯이 땅속에서도 물이 장마가 지거나 물이 많이 유입되면 이 수맥이 커지는 거예요. 커지면 어떻게 되냐면 이 땅을 위로 올려요. 그쵸? 그 다음에 갈수기가 되면 물이 빠져나가요. 빠져나가면 어떻게 되나? 물이 이렇게 빠져나온 만큼 이만큼 공간이 비니까 땅이 내려앉습니다. 이 상황을 이제 공간이 1mm라도 변화가 오면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하게 되는 거죠. 올라갔다 내려갔다. 자, 그럼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이 왜 되느냐? 하루에는 몇 번씩 이 수량의 변화가 온다 이거예요. 우리가 한강물에 보면은 물이 흘러가면 막 물결 치듯이 땅 속에도 마찬가지 이 변화가 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게 어디로 미치느냐? 이 범위, 정 말하는 수맥이 존재하는 이 범위만큼 이 부위는 항상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하루에도 쉴 수 없을 정도로 반복을 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 이 부위와 땅이 수맥이 없어가지고 안정적인 이 부위, 안정적인 부위와
이 부위는 불안정적인 부위예요. 여기는 안정. 여기도 안정.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 부위에서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을 하다 보니까 이 가만히 있고자 하는 부분과 움직이려고 하는 부분의 이 면이 서로 어긋나, 하나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는 자꾸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서 어긋나서 끊어지려고 하는 힘이 생긴다. 그걸 갖다가 공학적 용어로 전단력이라고 합니다. 전단력. 그리고 어떻게 되느냐? 건물의 일정한 선을 따라 올라가 보면 이 부위는 항상 거미가 있어요. 자, 거미가 있다. 그래서 이 엄청난 토압이 밀어올리고, 토압으로 밀어올리고, 혹은 이 건물의 무게 때문에 내려앉고, 이게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이 부위에 크레이크가 합니다. 크레이크가 하기 때문에 건물을 딱 쳐다보면 1층에서 20층까지 건물이라 하더라도 특히 아파트 같은 데 보면 거의 일정한 선으로 올라가면서 크레이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이제 나중에 이제 한 번씩 도색을 하잖아요. 도색을 하면 이런 크레이크 부위를 이제 막 빠개로 이제 땜빵을 하고 페인트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일정 시기가 지나면 또 여기 또 금이 또 가게 된다. 그래서 자,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살아가는, 이 범위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떨까? 이 범위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끊임없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바닥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하는 그런 위치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일반적인 것은 수맥의, 일반적인 것은 비해는 이와 같이 건물의 균열을, 균열을 가게 만든다. 건물의 균열을 가게 만들고, 건물의 수명을 단축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진하고는 상관없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수맥 파가 있어요. 이제 수맥이고, 자, 수맥이 있으면 수맥의 파장.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수맥 파는 몸에 나쁘다, 안 좋다, 이런 얘기는 무수히 여러분들이 들으셨을 거예요. 들으셨을 겁니다. 그럼 수맥 파가 왜 나쁜가에 대한 설명들은 잘 안 해요. 사람들이 잘 안 합니다. 그럼 수맥 파가 뭐냐? 수맥 파가. 자,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는요, 우리가 자전과 공존을 합니다. 자, 자전 속도가 어떻게 되냐면, 1667km예요. 지구가 위치에 따라서 자전 속도가 조금 달라요. 예. 그래서 이제 시속 1600km. 예. 서울에서 아마 부산까지가 450km 정도 될 텐데 이거는 뭐 어마어마한 속도입니다. 예. 그런데 우리 잘 못 느끼고 살죠. 자, 공전 속도는 더 빨라요. 107160km예요. 우리가 여기 태양이 있으면 수, 금, 지, 화, 목, 토, 천연명 수, 금, 이 지구예요. 돕니다. 자, 얘네들도 이렇게 돌고, 얘네들도 이렇게 돌고, 지구도 이렇게 돕니다. 한 바퀴 돌아오는데 365일이 걸리는데 이 거리, 태양과 지구의 거리를 따져서 우리가 계산해보면 시속 107,000km를 달리지 않으면 365일 만에 태양을 한 바퀴 못 돌게 됩니다. 이 엄청난 속도예요. 그래서 지구는 에너지 덩어리다. 그러면 이와 같이 자전속도, 이 정도 속도를 내면 우리가 지구 위에서 움직이면서 이 정도 속도를 낸다면 엄청난 이 속도에 대한 우리 소리가 들려야 되잖아요.
토요일날 조명줄을 어떻게 만들어 놓았냐면 이 가청 주파수로 이렇게 했어요. 인간은 가청 주파수가 20에서 2만 헤르츠죠. 요 범위만 듣게끔 설계가 되어 있어요. 우리 몸은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속도에서 나는 소음, 소리는 우리가 영역 바뀌기 때문에 하나도 들리지 않습니다. 조용하죠. 그래서 사람은 이 20에서 2만 헤르츠의 가청 주파수 안에끔만 들리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도 다른 동물들은 다르죠. 우리가, 예, 개만 봐도 가청 주파수가 인간하고 달라요. 예. 쥐들도 다르죠. 개가 뭐 우리 사람은 못 느끼는데 멀리서 발자국 소리 들어가지고 짖는단 말이에요. 예. 그런 것처럼 각 동물마다 가청 주파수가 달라. 보시면 됩니다. 이 엄청난 에너지 덩어리가 움직입니다. 지금 지구가. 그 에너지 덩어리가 움직이면서 이제 모든 현상을 만들어내요. 뭐 비도 오고, 태풍도 불고, 뭐 바람도 불고, 뭐 난리가 나죠. 예. 그럼 땅속은 가만히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자, 땅속을 한번 우리가 보면, 지구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자, 반을 딱 쪼개면 여기까지가 어떻게 되면 6,317km가 나올 거예요. 71km. 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맨 안쪽에 있는 게 내핵이에요. 핵이 있어. 그 다음에 바깥에 외핵. 그 다음에 멘틀이라는 멘틀죠. 그 다음에 이 부위가 또 멘틀층이 있습니다. 여기는 약간의 그 뭐 액체 구조는 아니지만 젤 상태라고 해야 되나? 예. 그 다음에 또 이제 연약근. 그 다음에 또 암석층, 그 다음에 이게 지표가 됩니다. 자, 크게 나눈 거예요. 몇 킬로 내가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그거는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어 있어요.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하여튼, 지구의 표면에서 중심까지 반지름이 6,371km다. 이거는 과학적으로 딱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핵과 외핵에서 지구가 자전공전을 하고 이 내핵과 외핵에서 여기서 뭐가 일어나냐면 핵분열도 일어나고 핵융합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에너지를 만들어낸다. 이 에너지가 분출이 돼서 올라오면서 뭘 만들어내냐? 화산작용. 그 다음에 지진작용, 화산, 지진, 막 땅이 변화하고 이런 작용들을 끊임없이 만듭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핵분열과 핵융합이 일어나면서 여기서 뭐가 만들어지느냐? 파장이 나온다. 파장이 수많은 층을 통과하고 올라옵니다. 그래서 수맥, 그 다음에 이제 암석층을 통과하면 여기 이제 수맥이 있어요. 자, 여기서 일반적인 파장이 어떻게 나오느냐? 알파, 베타, 감마선이 나오는데, 이 파장에 올라오다가, 파장이 끊임없이 지구가 어디면 이렇게 분출이 올라올 거 아니에요? 올라오다가, 수맥이라는 이 맥을 통과하면서, 여기서 정폭이 일어난다. 정 말하자면은, 우리가 돋보기를 통과하면은, 이게 우리가 빛이 모아지듯이 정폭이 일어나서 이 수맥파가 지상으로 올라오면서 사람들한테 나쁜 영향을 준다 하는 학설이 지금 현재 지배적인 학설 중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중에서 이제 감마선, 특히 감마선 변조파다. 이렇게 보는
학설이 있어. 학설도 있고. 또, 여기서 수면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암석층을 통하면서, 여기에서는, 뭐, 암석층 중에서는 수맥은 나쁜 거지만, 또 암석층 중에서 물질들에 따라서 안 좋은 기운을 발생시키는 물질이 있고, 좋은 기운을 발생시키는 물질이 있어요. 그래서 그 물질을 통과하면서 최종적으로 통과하는 자리가 유해 파장을 만드는 물질을 통과하면 나쁜 파장이 만들어진다 하는 것도. 그래서 수맥파라는 것은 이거는 뭐냐? 유해 파장의 총칭이다. 수맥, 단순히 수맥이 있는 파장이라는 의미보다 나쁜 파장의 그냥 일반적인 설정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외국 문헌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어스 레이서, 지구에서 올라오는 파장들, 이걸 갖다 그냥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은, 지구 유해 파장이라는 설명입니다. 자, 자,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 이 수맥이 있는 자리에는 내가 생활하는 공간 자체도 안정적이 되지 못한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 다음에 파장도 올라와요. 파장도. 수맥파가 이제 올라옵니다. 네, 수맥파가. 자, 수맥파가 올라오면 이 유해파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사람이 첫째는 안정적으로 평안히 잠을 잘 수가 없다. 자, 독일의 문헌이 있습니다. 참, 이 책이 제가 원본이 없어가지고 이 책을 구해가지고 사본을 해서 복사를 했어요. 여기 보면 구스타프라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책인데 대단한 논문이에요. 그래서 이 논문의 그 내용은 어떻게 있냐면, 이 안에 사람이 살아가는 공간에 어떤 파장에 어떤 맥들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여기 이 사람이 살았던 사람이 무슨 병이 났다. 또 여기 이런 위치에서 어떠한 병이 일어났다. 이 내용들이 논문으로 되어 있는, 그것을 일반이 볼 수 있는 책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이 이 구스타프 책이에요. 예, 구스타프 책. 이게 다 설명이 다 되어 있어요. 이와 같이. 예.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제가 독일을 잘 몰라가지고, 책을 번역을 한번 해볼까 해서, 일단 목차만 가지고 번역을 해봤는데, 목차는 뭐예요? 지구의 반사선. 그래서 뭐 이게 보면 암 이외의 기타 질병으로서 수맥파, 뭐 부인이 건강해진 대신 꽃이 말라 죽고, 불치병 환자가 나타나고, 뭐 수맥파를 피했더니 오왕과 두통이 바로 사라졌고, 그 다음에 뭐 5년만 병상을 누웠던 환자가 9일 후에 완쾌가 됐고, 담낭 수술이 필요 없다, 열흘 만에 류마티스에 해방됐고, 뭐 침대 재배치를 통해서 행운을 얻었다, 뭐 수맥파를 따라는 거, 어쩌고저쩌고, 이 엄청난 사례들이 있습니다. 엄청 이 간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수맥파다, 무의식, 자살 동기 유발, 갑상선, 소화질환. 이 책의 내용만으로 본다면 수맥파만 피하면은 웬만한 질병은 우리가 다 예방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인간은 원래 동물이잖아요. 동물. 그래서 인간은 동물이기 때문에 원래 동물적 감각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우리가 동물에 보면 이제 지진이 나려고 하면 짖대들이 그 지진자를 피해서 막 엄청난 대이동을 해서 도망가는 것도 우리가 사례에 나와 있습니다. 걔네들은 이미 감지를 하는 거지. 동물적 감각으로 감지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릴 때는 동물적 감각이 살아있어요. 어릴 때는 동물적 감각이 살아있는데 나이가 들면서 과학적인 사항을 아니면 믿지 말아라는 끊임없는 교육을 받음으로 인해 가지고 동물적 감각이 점점 무뎌지게 되는 겁니다. 동물적 감각이 무뎌지게 됩니다. 자, 우리가 어린애들을 키우면 얘를 여기다가 눕혔어요. 여기다 이렇게 눕혀서 놔두면 이 자리가 좋은 자리면 얘가 곤히 잠을 듭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얘가 막 몸무게 미쳐가지고 맨날 여기서 자고 있어. 물론 뭐 요는 없지만 여기. 그 다음날도 여기 눕히면 이리로 도망가요. 자, 그러면 애들은 감각이 있다는 거지. 아, 지가 있어 보니 자기가 누운 자리가 안 좋구나 하는 것은 이미 얘네들은 감지를 해가지고 지가 편안한 자리로 옮겨갑니다. 개도 마찬가지예요. 개도 자기 집을 여기다가 딱 너 자리에 하고 해놓으면 불편하면요 도망갑니다. 도망가서 이 자리에 잠을 자. 그러면 막 주인이 뭐라 그래갖고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여기 좀 있다가 주인이 없으면 여기 가자. 그래서 얘네들도 감각이 다 아는 겁니다. 요즘은 어린애들 침대라 그래갖고, 그래서 어린 시절에는 그냥 땅바닥에, 방바닥에 그냥 편안하게 지어서 키우는 것이 좋다. 그래서 지 마음대로 몸부림 쳐서 어디 가서 지 좋아하는 자리에 자게끔 만들어줘. 그러면 주로 그렇게 하다 보면 얘가 그 자리에 가서 자게 돼요. 이렇게. 그럼 아, 이 자리에 눕혀주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요즘 젊은 뭐 엄마들은 그렇잖아요. 애기 침대라 그래가지고 이제 바깥으로 몸 움직이게 이와 같이 박스처럼 만들어서 애기를 재워요. 그럼 얘는 여기서 안 좋아. 여기 지금 안 좋은 자리야. 여기 안 좋은 자리에 도망을 가고 싶어도 박스 안에 들어가 있는 거랑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리로 도망을 갈 수가 없어요. 그럼 여기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몇 년을 저 자리에서 애를 채우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뇌성마비, 정신박야가, 그 다음에 자폐, 이런 애들이 후천적으로 만들어져요. 대단히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어른이 되면 어떻게 되냐? 어른이 되면은 점점 이와 같은 동물적 감각이 무뎌지죠. 무뎌지다 보니까 결국은 아이 몸만 안 좋은데 그냥 가서 자. 아침에 자고 일하면 온몸이 두들겨 맞은 것처럼 몸이 아파요. 아픈데도 또 그 자리에 가서 자요. 또 요즘은 물론 아파트나 뭐 대체적으로 아파트 생활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건축 설계를 할 때 침대 자리가 거의 정해져 있어요. 어떻게 유도리 있게 내가 다른 자리에 피해서 가게끔 공간이 만들어져 있지 않아요. 그냥 잠자리가 위치가 거의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자리가 안 좋으면 다른 데로 옮길 생각을 안 해요. 아, 이 자리가 내가 수명이 있어서 몸이 안 좋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보다 아, 그냥 내가 요새 건강이 좀 나빠졌네. 그리고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악몽에 시달리고 꿈꾸고 온몸이 그냥 식은땀 나고 그 다음에 잠도 잘 안 오고 중간중간에 여러 번 깨고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얻어맞는 것처럼 그냥 파김치 되다시피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 자리에 잠을 자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구스타프의 논문에 의한 실례에 의해 가지고 쭉 자기들이 체크를 해본 이 상황에서 뭐가 나타나느냐? 암이 나타나더라. 질병이 나타난다. 사람은 태어날 때 모든 몸이 완벽하지 않아요. 부모로 물려받은 유전자에서 좀 약한 부분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럼 거기서부터 먼저 병이 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병이 난다. 그래서 수맥파의 영향은 수맥파라는 것은 대단히 안 좋다. 아까 말한 수맥파는 지구 유해파장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유해파라고 통칭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래서 수맥을 피해서 살아야 되겠다. 자, 그래서 이 책에는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 제가 요약을 해보면
추매파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와 학문적 증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독일의 빌스비버그, 그랍 펜나우 지방에서 암질환이 발생하는 가옥에 대한 조사가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요. 스테틴 지방에서는 몇 개의 증거가 있냐, 5,348개. 엄청난 증거 사례가 있습니다. 증거 사례가 발생해서 암질환에 대한 궁극적인 원인이 곧 이 지구 유해 방사선, 즉 수맥파라는 것이 증명이 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암뿐만 아니라 기타 질병 원인으로서 수맥파는 신경질, 불면증, 악몽, 오한, 두통, 신경성 질환, 고혈압, 당뇨, 신경통, 류마티즘, 천식, 신경감인, 위장질환 등 사람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람은 태어날 때 약한 부분과 강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약한 부분에서 먼저 병이 발생한다. 나는 감기가 올라면 어디부터 안 좋기 시작해서 감기가 오더라,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대부분 이런 질병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수맥이란 무엇인가? 수맥이 우리한테 주는 피해, 물질적 피해, 그 다음에 사람한테 주는 피해. 동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물들도 일반적인 동물들이 그냥 우리가 방사돼서 키우는 동물들 있잖아요. 자연 상태에서 우리가 뭐 아프리카 같은데. 그런데 걔네들은 동물적 감각으로 안 좋은 자리는 가서 잠을 안 자요. 그런데 사람이 우산화, 축사. 뭐 소 우사나 그 다음에 뭐 돈사 뭐 돼지 키우는 그런 자리는 딱 공간을 딱 정해놨잖아요. 그런 자리에 수맥이, 엄청난 수맥이 지나가는 자리에 그런 우사나 돈사를 지어서 키워보면 항상 질병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뭐 잘 자라지 않는다든가 또 죽는다든가 뭐 이렇게 됩니다. 제 책을 읽고 어떤 한 사례자가 이제 한번 전화가 왔었어요. 작은이 개를 거기다가 매놨는데, 나무 옆에 이제 개를 매놨는데, 여기가 이제 굉장히 안 좋은 자리예요. 나중에 알았대. 얘가 이빨을 끊어가지고, 이 목줄을, 이게 줄을 끊어가지고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매서 또 매서 또 도망가. 나중에는 줄을 끊지 못하는 줄을 갖다가 했더니, 이 자리에서 정상적으로 밥을 주고 해도 뺏싹 막아서 그냥 죽더라는 겁니다. 개도 수맥파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도 수맥파에 대단히 민감합니다. 자, 그러면 수맥파가 언제 사람한테 가장 안 좋으냐. 사람은 깨어있을 때는 내가 움직이잖아요. 그럼 잠깐 수맥파 영향을 받았다 하더라도 또 내가 내 몸의 모든 것이 기능들이 아주 긴장을 하면서 살아있어요. 그래서 수맥파에 대비할 수 있는 어느 정도 그 사항도 내 몸속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러나 사람이 잠을 자게 되면 무장해제, 모든 기능들이 편안하게 이제 나와버렸어요. 긴장도 안 해. 그 상태에서 수맥파가 끊임없이 내가 또 공간 이동도 안 하잖아요. 그 잠자리 되면 그 안에 그 범위 안에서 조금 몸부림칠 뿐이지, 그에서 하루에 사람이 3분의 1이라는 시간, 8시간 정도를 잠을 자는데, 그 시간 동안에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수맥파에 밤새 끝 얻어맞는 겁니다. 그게 오늘 하루만 거치는 게 아니고 내일도 그럴 것이고 모레도 그럴 것이고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그러한 상황이 지속이 되면 결국은 그 자리에서 병이 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게 악터입니다. 제 조카가 그 살던 집이 있었는데, 진료죠. 진료인데, 남편이 간암이 걸렸어요.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1년 뒤에 내 진료가 위암이 걸렸어요. 그래서 저는 직감을 했죠. 아, 집이 안 좋다. 그래서 가서 보니까 엄청난 수명이 지나고 있어요.
그래서 당장 이사해라, 당장. 이거는 수매파를 가지고 이제 뭐 이사를 할 수 있으면 당장. 수맥은, 수매파는 피하는 게 첫째예요. 피할 수 없으면 이제 중화를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당장 이사해라 하고 제가 일단 기본적으로 수매파를 차단을 시켜주고 왔어요. 시켜주고 왔는데 얼마 안 있다가 집이 팔려가지고 다른 집으로 이제 옮겨가서 지금은 두 사람 다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건 뭐냐? 결국은 위치, 그 자리에서 원인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원인이 나타났다. 예. 그래서 그 원인을 제거해주면 자연적으로 낫게 돼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자리가 악터다. 악터. 응? 명당이 뭐냐? 명당과 악터의 차이입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공간, 자, 이만한 공간이 있다고 칩시다. 우리가 뭐 방에 뭐 이렇게. 여기서는 끊임없는 파장이 흘러다니는 거예요. 끊임없는 파장이, 정말 여기는 유익한 파장도 있을 것이고. 저 수맥과 같은 유해한 파장도 있어요. 자, 유익한 파장과 유해한 파장은 공존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고. 모든 상황들은 다 그렇습니다. 유익한 파장과 유해한 파장이 공존하는데, 유익한 파장이 예를 들어서 한 70, 유해한 파장이 30. 이러면 유익한 파장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리는 괜찮다. 자, 거꾸로 유익한 파장이 30, 유해한 파장이 70. 이 자리는 사람이 살면 안 되는 자리예요. 즉 말하자면 에너지에서 유익한 파장이 유해한 파장이 이미 눌려버렸어. 그러면 결국은 우리 몸은 유해한 파장의 영향을 훨씬 더 많이 받게 된다. 그러면 결론은 우리 몸뿐만 아니라 우리 신체적인 체계에서 문제가 오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유익한 파장이 많이 발생하는 자리가 명당이 되고 유해한 파장이 많이 발생하는 자리가 악터가 되는 겁니다. 아, 악터가 뭐예요? 그 자리는 항상 사람이 들어가면 힘들어하고 불안해하고 불안 초조. 그 다음에 뭐 집도 폐가들 있잖아요. 뭐 가면 귀신 나오네, 어쩌네. 항상 안 좋은 것들은 이 악터를 찾아와요. 우리가 생각도 그렇습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고 좋은 생각을 많이 하면 이미 내 주파수가 그쪽으로 맞춰져 있기 때문에 좋은 기운들이 찾아들어와. 그러나 내가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안 좋은 생각을 하고 자꾸 그러면 내 주파수가, 내 몸의 주파수가 결국은 나쁜 파장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나쁜 기운이 찾아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즉 말하자면 내가 생활하는 공간 자체가 나쁜 주파수에 맞춰져 있으면 결국 나쁜 일들이 발생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나쁜 일들이 뭐냐? 뭐 재물이 나간다든가 도둑이 든다든가 그 집안에 사는 사람이 병이 난다든가 이런 나쁜 일들만 주로 형성이 되고, 우리가 이런 집에 살면, 명당집에 살면, 응? 명당집에 살면 좋은 파장들이 자꾸 형성이 돼서 좋은 기운을 불러들이기 때문에 좋은 일이 만들어진다. 즉 건강해지고 재물이 오고 뭐 우환이 사라지고 즐거움이 가득하고 행복이 가득하고 행복, 한의가 가득한 공간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수맥파라는 것은 반드시 피해서 살든지 아니면 수맥파를 차단을 시키고 그 수맥에 영향이 없는 상태로 만들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인간 생활의 기본 원칙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항상 염두에 두시고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수맥이란 무엇인가? 수맥이 우리가 주는 피해, 그 다음에 수맥파란 무엇인가, 수맥파가 주는 피해, 여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